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피아노의 조혜란입니다. 조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A마이너 혹은 D마이너 등등 마이너 곡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음이 계속 변화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A단조를 예를 들어보면 A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G음이 자꾸 샵이 나타나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음을 쌓을 때도 여기가 샵이 들어가서 화음을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주하고 음이 끝나도 떼지 마셔야 돼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떼면 끊기죠. 이렇게 하는 건 페달이 절대 아니에요. 세지다는 그 리듬은 한 박에 음을 세 음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세지다는 표 같은 경우는 한 박을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개를 한 박 안에 연주하라예요. 펼칠 때 어떻게 펼치냐면 화음 음만 가지고 반주 패턴을 만들어서 그게 옥타브 안에서 움직일 때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각각의 하나의 음을 따로따로 연주를 이렇게 화음 음으로만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르페지오가 되는데 낮은 음자리 목표에서 나오는 테너 베이스 이렇게 4성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성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둥후의 분할로 우리가 그 성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성부는 기둥을 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음역이 어디로 가든 기둥은 다 아래로 그려서 알토 성부다라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